뜻깊은 날입니다. 104년 전 김인현 정오 서울 파고다 공원을 시작으로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대한의 땅을 밟고 대한의 공기로 숨을 쉬고 대한의 땅에서 얻은 곡식으로 살고 있는 우리 민중들은 이 땅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대한 독립 만세를 크게 외쳤습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전할 수 있는 부끄럽지 않던 후손이 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3일 독립 만세 운동을 위한 기도처 안내판 세움식을 큰 박수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먼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과 김인현 대한 독립 만세를 크게 외쳤던 이름을 남기지 않은 선조들에게 의례를 올리겠습니다. 경동 역사문화 사업회 상임이사 김성대입니다. 경주 동화역사문화사업회 최상락 이사님의 세운말이 있겠습니다. 세운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많은 내외분께서 참석하시어 대단히 송구스러우면서도 감사히 생각합니다. 유난히도 춥던 겨울의 긴 터널을 지나 희망이 싹 트는 개묘년 새봄을 맞이하였습니다. 천도교 경주교구에도 봄 기운이 가득하여 꽃나무는 빵긋빵긋 망울을 맺혔습니다. 돌이켜보면 을사늑약에 이은 1910년 경술국치는 우리 역사상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경복궁 건정전에는 태극기 대신 일장기가 걸렸습니다. 주권을 빼앗긴 사냐는 동토의 암흑이 되었습니다. 일찍이 의암 손병희 선생은 앞으로 내가 10년 안에 반드시 국권 회복을 이루어 놓으리라고 외치며 1912년부터 3년간 민족 지도자 483명에 대한 49일 이신환성의 특별 수련을 봉황각에서 7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정신무장을 시키는 한편 독립만세 운동을 은밀하게 준비하면서 이곳을 영남지역의 거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긴밀한 소통과 연락을 취하며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거사를 앞두고 49일간의 특별기도를 하면서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렇게 주도 면밀한 준비가 있었기에 3월 15일 경주에서도 대한독립만세를 목청껏 외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우리 지방의 대표적인 항일운동가로 경주 최부자 최준 선생과 박상진 의사께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준 선생은 3.1운동을 통하여 탄생한 대한임시정부에 막대한 독립자금을 제공하신 애국지사이십니다. 의암 손병희 선생과 돈독한 교분을 맺고 국권 회복에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고장 경주는 항일운동의 정신적, 물질적 기반의 조성을 다졌습니다. 경주는 동학의 발상지로 특히 일경의 삼엄한 경계와 감시로 항일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애국지사
의사, 열사가 이어나셨습니다. 또한 3.1독립 만세운동 기도체가 이곳에 설치됨으로써 경상도 지역 3.1운동의 중심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세를 부른 지 104년, 그동안 순도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민족 정신을 되새기는 표식 하나 없이 기도터는 허물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안내 표지판 하나를 세웠으나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3.1 정신이 시민 정신으로 승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경주 시민들에게 3.1 독립 만세운동 기도처를 알리고 기도처 보존과 시급한 건물 개보수 등 체계적인 관리와 주변 정비를 위해 힘을 보탤 것을 다짐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주동학역사문화사업회의 고문이신 김영근 선생님께서 힘을 도와주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경주 변두리라고 할 수 있는 사정동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황동 상가를 거쳐서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하는 동안 쭉 살펴보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소중한 날인데 태극기가 걸린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역사를 말합니다. 민족의 순환과 회복을 기억하지 않은 민족은 다시 그런 고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주변이 상가로 둘러싸여 있고 되지 않은 거룩한 터에 터미널이 들어서 있고 주장이 들어서서 그러나 이것은 동양의 성육이라 할 수 있는 큰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어른이 태어나신 곳이고 특히 옆에 있는 기도처는 그때 통신과 연락이 상당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100년 전에. 그때 어찌하여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이 엄청난 독립만세 운동을 불러서 동양 세계 역사의 문화의 흐름을 크게 바꿔놓은 귀중한 날입니다. 특히 당의 임시정부가 수입되기도 하고 자존심을 잃은 결사를 잃은 작은 민족들이 침략 속에 살다가 우리의 독립만세를 계기하여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세계의 흐름을 바꿔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운동이 그 어려운 통신 연락이 안 되는 시대에 어떻게 다 알고 함께 약 2천만 인구에 약 한 200만이 만세를 불렀다면 10분이 불렀는데 10사람이 한 사람은 불렀다고 봐야 되는데 감부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100년 전 통신 연락이 어려울 때 어떻게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크게 했는가 이것이 많이 궁금했는데 역사를 뒤져보니까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아홉 군데를 정해서 낮에는 기도하는 처럼 종교의식을 하고 밤이 되면 독립운동에 대한 긴밀한 논의를 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중에 아홉 곳 중에 한 곳이 경주였다. 경주는 진주와 울산과 경주, 영천을 연결하는 당시 영남 지역을 총괄하는 중심지였다. 거기서 그런 모험들이 전국의 중요한 거점마다 아홉 군데가 지역을 지방으로, 마을을 사람으로 움직이니까 그런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다.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놨다. 그런데 오늘 모인 분들은 아주 적고 상당히 부끄럽고 초라하다고 할 수 있었다면 이것이 큰 빛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 역사는 과거학을 다루는 부담없이 천대합니다만은 저는 과거학 속에 미래로 가야 할 길이 있다. 역사 속에는 미래로 가야 할 참된 길이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공부해보면 오늘의 모든 누림은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누림은 어제의 공간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준비하고 시작하는가? 오늘의 시작은 내일의 후손들에게 큰 역사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래서 우리는 내일의 역사를 위하여 오늘의 할 일을 택해 봐야 됩니다. 지금은 상가로 둘러싸여서 빈약한 보잘것없는 촉수된 곳입니다만 우리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밝히고 소중한 곳을 이렇게 세우고 가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운 건물들이 들어서 좁히고 좁히고 좁혀서 지금 아주 보잘것이 되어 있고 여기 참석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전공님이 그래도 여섯 사람이 사서 매입해서 팔렸고 몇 번 논의했습니다만 심종보 어른이 결사 반대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빨리 노력하여 매입하는데도 이 허물어진 한옥도 매입해서 그때 독립운동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밤마다 했던 49일간의 거룩한 기도를 성공시키내는 이 장소를 보존하고 지켜서 크게 빛내야 합니다. 언제 제가 정미라 씨라 이런 분들하고 동일하는 바람에 만나서 연락하는 바람에 운이 있는 자가 여기 계시는 할머니의 뭐를 가져옵니다. 가서 김쌤 한번 봐라. 내가 오랫동안 시집올 때부터 물려받다가 지내고 있는데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나는 지식이 부족해야 잘 모르니 함살이 봐도 같겠습니다. 그래서 착착하니까 온갖 자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주 고장 교당 일지에 굉장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아홉 곳 중에 중요한 경주에 맹단이 밝혀진 누가 뭐일까 자기 지역을 대표하여 어떤 일을 했다 하는 기록이 나온 것은 전무합니다. 우리나라 아홉 군데도 없고 경주 여기가 유일합니다. 이래서 참 놀랐습니다. 하하, 그 통신 연락과 동기자발적으로 그 세계의 흐름을 바꿔놓은 큰 운동이 이래야 성공했구나. 이래서 대전에 계시는 유명한 한국사,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교수님을 불러다가 그 보여드릴 때면 이야, 놀랍다. 우리나라의 아홉처도 중요하지만은 영남은 더욱 더 중요한데 맹단이 기록된 이 일지는 내가 보기엔 처음 본다. 만일을 연구하고 밝혀서 흐름을 정리하면은 한국 독립운동사를 우리나라 역사를 바꿔놔야 할 중요한 자료인데 이걸 잘 보관해라. 아무나 펼쳐서는 안 된다. 상당히 소중한 자료가 경주에 있구나. 놀랐습니다. 그 후로 노력은 좀 했습니다만은 밑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의 역사가 오늘이고 오늘의 역사가 내일 될 것을 알고 항상 오늘은 어제 조상님들의 희생과 공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의 하는 당찬 일들이 시작은 적고 초라하지만 훗날 후손들에게는 크나큰 역사의 값진 가치를 물려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비록 적게 모여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어디든지 열심히 노력하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 터를 지키는 입찰 표를 세웠으니 앞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흔들림이고 들떠있는 마음이고 잘 안 되기 때문에 역사를 바로는 민족의 갈 길을 찾는 일에 좀 더 게으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내가 앞만 보니까 경주를 대표할 만한 그럴 만한 참다운 언론과 참다운 선생님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작이 반이니 열심히 노력하여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값진 역사의 혼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위대한 역사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어서 밑을 바라고 세상을 밝히는 큰 성령의 자리를 존중하는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족한 격려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대 살고는 우리가 역사를 잊지 않고 잘 보존하고 개성 발전시켜야지 또다시 104년 전과 같은 역사의 아픔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되짚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안내판을 세우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안내판을 미리 이렇게 세운다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제가 몇몇 분이 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홍천을 좌우에서 당김으로써
안내판 글씨가 드러나는 걸로 이렇게 가늠하도록.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강년 결의하나 대표님께서 3.1 독립 만세 운동을 위한 기도처 1919년 3월 1일부터 우리 결의는 일본으로부터 뺏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삼천리 방방곡곡에 대한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대한 독립 만세 운동을 자발적으로 펼쳐나갔다. 경주에서도 천도교인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당시 작은 장날인 3월 15일에 대한 독립 만세를 드높게 외쳤다. 당시 민족 대표 33인을 대표하는 의암 손병희 선생은 천도교 3세 교조이다. 천도교에서는 경주를 비롯한 전국 9곳 서울, 해주, 의주, 길주, 원주, 경주, 서산, 전주, 평강을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광복특별기도장소로 지명하였다. 천도교 경주 교구 연역지에 따르면 경주 교구에서는 1919년 1월 8일부터 2월 25일까지 49일간 영남지역 천도교 대표 4인 을 중심으로 독립선언식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 당시 경주 교구는 해월 최시현 선생 생가터를 포함한 현재 228-1번지 건물과 경주 교구인 229번지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다. 경주 기도처인 경주 교구는 전국 9곳 기도처 중 유일하게 기록이 남아있는 곳이며 영남지역 독립만세운동 거점으로 동학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2023년 3월 1일 사단법인 경주 동학역사문화사업회 세움. 네, 오늘 우리 이 행사를 통해서 경주지역 독립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쓰고 있습니다. 또 3.1운동 정신의 출발은 수훈 선생이 일으켰던 바로 동학정신이 그 뿌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해준 아주 중요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판을 세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안내판을 세우는 행사가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짐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의 다짐은 우리 박연환 감사님께서 해주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3.1 독립 만세 운동 기도처를 경주 시민들에게 적극 알린다. 적극 알린다. 적극 알린다. 적극 알린다. 하나, 우리는 방치되고 있는 228-1번지 땅과 건물을 매입하는 전금 목업 운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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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는 3.1 독립 만세 운동 기도처와 세월 생각대가 함께 어루어질 수 있도록 주변 정비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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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독립 만세 운동 기도처 안내판 세움식 참가자 일동. 자, 다음에는 이남희 이사님께서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큰 소리로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잔혹한 일제 치하에서 3.1 만세 운동을 부를 때에 우리 선조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해월 생가 주변 동학 동우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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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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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평화 만세! 105주년 3.1절 행사에는
성금 모금 운동이 결실을 맺어 천도교와 경주시의 협조로 저 담장을 허무는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모두 세움식을 마치겠습니다.